우리가 신신대사가 원활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 뭐가 첫 번째가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순행이 되고 오행이 잘 돌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운이 들어오면, 오, 예, 됐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근데 이 지금 순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태클이 자꾸 걸리고 안 풀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 나라암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제 지인분들 중에서 좀 이런 유형이 좀 있긴 한데, 뭘 해도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조금 안 풀리고 계속 힘드신 분들은 일단 얼굴에 거늘이 졌어요. 이분들이 자기 거를 뭔가 많이 참고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들다 보니 이게 자꾸 참는 게 어떻게 돼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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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니까 얼굴까지 이제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해운이 올해 12달에 대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가고 또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힐링이 되고, 또 꽃구경을 가면 또 힐링이 되고, 또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색깔의 어떤 옷이나 신발을 뭐 산다든지 입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내가 너무 지금 뭔가 안 풀리고 힘들다 그러시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얼굴이 거늘해졌다면 빨리 본인이 이 얼굴 색깔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는 사람이 마르는 것도 마르지만 얼굴이 이따 거늘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물론 힘든 시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시기를 어떻게든 잘 넘겨서 빨리 본인의 빛을, 그게 빛이에요, 얼굴이. 빛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안 풀리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면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남 탓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표정은 어두워지고, 아,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남 탓이나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행동도, 이런 분들은, 그냥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본인 위주의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누가 없어진다? 사람이 없어지죠. 그럼 혼자 있게 되고, 어떻게 돼요? 혼자 있으니까 또더 어두워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남탓 같고, 그렇죠. 이제 악순환이 되죠.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행을 해야 사람이 사는데, 이거 역행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신대사가 원활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 뭐가 첫 번째가 돼요?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순행이 되고 오행이 잘 돌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운이 들어오면, 오, 예, 됐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근데 이 지금 순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가 태클이 자꾸 걸리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나의 빛을 찾고,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또는 뭘 해야 내가 즐겁고 행복한지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선생님 돈 든다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고 뭐의 차이다? 마음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평생 선생님 나는 삼재인데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왜 내가 삼재처럼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지, 내가 내 내면을 먼저 알아보시고, 뭐가 잘못돼서 이걸 뭘 고치면 내가 지금보다 저 떨어지는 꽃을 봐도 웃게 되고 행복감은 스스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 방송 끝으로 본인을 빨리 찾아서 순행을 시켜서 들어오는 이 좋은 운을
여러분들이 꼭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뭐하다? 행복하게 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